1년차 끝났습니다. 저는 이계문 명령 11일 만에 토픽세미나 준비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입니다. 다그치의 포켓션 부위는 여러 특별한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치과의사들에게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먼저 1979년 법원은 113개의 상악대구치와 103개의 하악제1대구치의 이계부위도를 측정한 결과 50% 이상에서 큐렛의 날보다 입구가 작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포케이션에서 보여지는 해부학적 구조는 에나멜 프로젝션입니다. 후와 사이가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실험에 참여한 대만 사람 절반 이상이 에나멜 프로젝션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계부 공변에 이완된 경우 그 비율이 90%가 넘었습니다. 이런 에나멜 프로젝션에 대한 대의 일찍이 마스터옵스키는 에나멜 프로젝션이 루트 트렁크에서 연장된 비율에 따라 등급을 매겨 분류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변창 교수님 등은 CBCT 데이터를 분석하여 982개의 하악대구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의 에나멜 프로젝션 유명률을 76%로 보고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에나멜 프로젝션과 유사하게 커넥팅 티슈의 부착을 방해하는 에나멜 별과 포케이션 위치 등도 이계부의 특이적인 구조물로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대구치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특이적인 구조물들은 세균 침착을 용이하게 하고 구강위생 관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계부 병변의 분류에 관한 연구 역시 꾸준히 발표되었는데 호리존탈 분류로는 1953년 글리크만에 의한 분류와 1975년 홈프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이후 아이콜즈와 에머스 등에 의한 세부사항을 추가한 다음에 분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도는 이완되지 않는 것. 1도는 3mm까지의 수평적 골소실을 보이는 경우, 2도는 3mm가 넘는 이계부 골소실을 보이지만 반대측으로 관통되지는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3도의 경우 스로이스로, 즉 완전히 개통된 경우를 말하는데 입구가 연조직으로 막혀있거나 내부에서 걸리는 경우 검사기구가 반대편으로 관통되지 않더라도 프로빙을 버클 인구알로 시행했을 때 두 값의 합이 치아의 협설 길이와 같거나 길면 개통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포케이션 병변의 진단에 있어 대노이즈는 수평적 요소뿐 아니라 수직적 골 상실의 중요성을 말하고 토네티 등 역시 10년간의 SPT 기간에 있는 200개의 대구치에 대한 추정 연구에서 수직적 골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84년 타나우 등에 의해 제한된 수직적 요소에 대한 분류 기준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포케이션의 병소를 가진 환자들을 실제 임상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 저희는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나 멤브레인을 이용하여 포케이션 부위에 GTR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환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예후 등을 고려할 때 이 두 가지 모두 힘든 경우 시행할 수 있는 치료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터널링. 이계부 병변은 치아의 발거와 연관이 있으며 그 원인은 기계적 세정의 어려움에 있습니다. 터널링은 포케이션 부위에 치간 칫솔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치태 침착을 막고 세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치료법입니다. 터널링의 적응증을 간략하게 알아보면 동요도 1도 이하에 심하게 흔들리지 않는 치아이면서 2도 이상의 이계부 병변을 가진 치아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치근의 3분의 1 이상 치족을 내 위치해야 합니다. 루트 트럼프는 4mm이면 이계부의 가장 작은 개구 부위는 0.5mm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치간 칫솔을 해당 부위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치아는 하악 제일 대구치입니다. 구체적인 터널링 방법으로 단지 연조직이 막고 있어 수료인수료 이계부 병변에서 치간 칫솔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 진지벡터기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간단한 진지벡터기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충분한 각각 치은을 동반한 경우에 시행 가능하며 만약 각하치은이 충분하지 않다면 ATF를 통해 판막을 하방으로 이동시켜 각하치은의 두께를 보존해야 합니다. 수술 시 치간 칫솔을 통과하기 쉬운 형태로 골삭제를 시행하며 그 정도에 관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연구는 부족하나 연조직 재생을 고려하여 직경 3mm 크기의 치간 칫솔보다 2, 3mm 정도 확장된 5에서 6mm로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봉합 시에 연조직의 안정적인 접합을 위해 이계부 사이로 실크를 통과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치중 포대를 적용할 때 포대를 형성된 터널 내부까지 위치시킨 경우 제거 시에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수 있으므로 이계부 입구에서 연조직이 자라는 것을 막도록 위치시켜야 합니다. 스티치아웃은 7일에서 10일 뒤에 시행하며 이때 연조직이 덮이지 않아 치간 칫솔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치명시술을 사용법을 교육해야 하며 만약 치인이 다시 자라 올라오는 경우 추가적인 절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995년 리를 등은 18개의 치아에 시행한 터널링에 대한 결과를 5.8년간 포함적으로 조사하여 89%의 생존율을 보고하였고 데노이즈 등도 2006년 터널링을 시행한 치아에 12년까지 추적 관찰 결과 92.9%의 높은 성공률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를 포함한 터널링한 치아의 예후를 평가한 연구 10개에 관한 리뷰에서 총 연구 기간은 1년에서부터 13년까지였고 연구 기간 동안 터널링 이후 발견된 치아의 비율은 전혀 치아가 상실되지 않은 경우부터 42.9%의 치아가 수술된 경우까지 다양하였습니다. 해당 연구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관찰 기간 10년 미만의 연구만을 살펴볼 때 대부분의 연구에서 높은 생존율을 보여 최소한 5년 생존율을 80% 이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터널링한 치아의 실패와 관련한 주된 컴플리케이션은 이개부 주변 발생하는 의식으로 의식 발생 원인 역시 구강 관리 어려움 때문이며 터널링한 부위에 발생하는 의식은 임상적으로 발견이 어려워 발견하였을 때는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불소 처치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았고 따라서 3개월 간격의 정기적인 SPT와 불소 처치를 통한 의식 예방이 권유되며 유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자가 구강 가상 위생 관리로부터 관심이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치근 절제술입니다. 포케이션 인볼브먼트 치아에서 CTR은 이상적인 치료 방법이지만 그 적응증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 터널링의 경우 볼 손실 형태가 수평적이 아니거나 용서가 엔도 문제를 동반한 경우 적용이 어려워 이러한 경우 또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치근 절제에 관한 다양한 분류법이 있지만 1990년 카레니 관리 등에 의한 분류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루트 세퍼레이션입니다. 말 그대로 다근치를 절제하고 모든 치근을 유지시키는 방법입니다. 트렁크 부위의 파절이나 의식이 있는 이상급 이개부 병변 치아가 그 적응증입니다. 다음은 루트 리젝션입니다. 이는 세퍼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치근을 절제한 뒤에 한 개 혹은 두 개의 치관부를 포함한 치근을 제거하는 수식입니다. 심한 골소실, 파절, 의식 등이 일부 치근에만 존재하는 경우에 시행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루트 앰퓨테이션입니다. 이는 리젝션과 달리 크라운 부분을 남기고 하방의 치근만 따로 절제해내는 방법입니다. 아래 방사선 사진처럼 상부 보철물을 보존한 채 문제를 일으키는 치근만 절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치근을 절제술식의 전반적인 과정입니다. 먼저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응증인 환자와 치아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근간치료와 치관부 빌드업을 시행하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과정이 절제술 치료의 예후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임시치아 제작을 위한 프렙 과정입니다. 카르니 관리는 치근 분리 및 제거를 치주 수술 때가 아닌 이 시기에 할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 이렇게 치주 수술 이전에 치근 섹션하는 것의 장점은 더 정확한 평가를 통해 치료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과 원인이 되는 치근을 제거하여 평소에 조기 치유를 유도하여 향후 치주 수술 시 골삭제에 대한 결정을 도움을 주거나 수술 치아에 모빌리티를 강조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치근 절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섹션하기 전에 먼저 프로브를 통해 3차 원적 구조를 파악하고 치질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프랩은 나이프 엣지로 시행합니다. 섹션 시 마취는 불필요하며 오히려 환자의 통증을 근거로 거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얇은 다이아몬드 버를 사용하여 원하는 섹션 위치에 먼저 버티컬 그룹을 형성하여 레퍼런스 포인트로 삼습니다. 파악 대구치의 경우는 섹션을 진행한 뒤 각각 치근을 다듬을 때 근심 치근 디스탈 부위에 종종 깊은 컨캐비티가 있어 이 부분이 약해지기 쉬워 메지알 치근보다는 디스탈 치근 쪽의 그 양과 형태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근 절제 또는 제거가 이루어진 후에 사전에 제작한 탭크라운을 릴라이닝하여 끼워줍니다. 다음은 치주 수술 단계로 플랩을 보상하고 남아있는 치석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어떤 것을 삭제합니다. 또한 이상적인 양용골 형태로 볼을 성형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보철 단계로 여태까지 시행한 치료의 결과가 만약에 양호하다면 최종 인상을 채택하고 보철물을 만듭니다. 치근 절제술을 시행한 치아의 구조적 약함을 보상하기 위해 가능한 한 메탈 프레임을 사용해야 하고 교환면 형성 시 측박력을 적게 맞도록 하여 공유도가 감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젝티브 세라피 역시 롱텀 서바이벌을 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1972년 베르겐울지는 45개의 치근 절제술을 시행한 치아를 5년에서 10년까지 관찰한 결과 85%의 생존률을 보고하였고, 1975년 홍프의 경우 87개의 치근 절제술을 시행한 대구치의 5년 생존률을 무려 100%로 보고하였습니다. 치근 절제술을 시행한 치아의 발치 원인에 대해 랑어는 상하 각각 50개의 치아, 100개의 대구치에 관한 10년 팔로우에서 62%의 생존률을 보고하였으며, 발치된 치아들의 원인은 치근 파절, 치주 합병증, 근관치유 실패, 시멘트 제거, 워시아웃 등의 원인을 꼽았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는 치근 파절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상악에서의 실패율이 하악에 비해 2배였으며, 처음 5년간 상실된 치아는 전체 조사 대상의 15.8%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치아 상실의 원인에 관한 연구로, 언론은 10년까지의 팔로우 결과 평균 생존율을 67.9%로 보고하고, 치아 상실 원인은 근관치료의 실패가 3분의 1가량을 차지하였으며, 엔도페리어의 복합적 문제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버럴 연구 역시 초기 5년 사이 상실된 치아는 없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루트 리젝션의 예외에 관한 연구가 있었으며, 총 연구 기간 5년에서 13년 사이 평균 생존률이 62%에서 100%가 나타났으며, 이 중 특히 5년 생존률은 83%에서 100%로 나타났습니다. 실패에 대한 원인은 치근 파절, 근관치료 실패 등이 높은 원인으로 나타나 치근 절제술 성공에 있어 성공적인 근관치료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터널링과 루트 리젝션은 2급의 병변을 치료하는 여러 치료 방법 중의 하나로, GTR이 어려운 2급 이상의 치아 또는 해부학적 부정물이나 전신 병력으로 인해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운 환자에게 시행이 가능합니다. 2급의 병변은 여러 해부학적 특이성으로 인해 치태와 치성의 치차를 용이하게 하고, 환자 스스로 이계부 주변을 청소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터널링은 해부학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자가부정위생이 가능하도록 이계부 구조를 변경해주는 치료 방법이며, 리젝티브 세라피는 원인이 되는 이계부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터널링은 각각 치아의 양에 따라 APF의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술식에 적응증이 되는 치아는 동요도 없는 2급 또는 3급 이계부 병변이 있는 하악 대구치이며, 술식은 치약치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연조직 경조직을 제거하며 이계부 하방 5에서 6mm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원하는 연조직 치유를 위해 치주포대나 실크를 이용하여 판막을 고정할 수 있고, 연조직이 치유되면 다시 입구를 막는 경우 추가적인 진지백통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 후 발생하는 주된 문제는 치근의식이며, 이를 위해 불소독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장기 예후에 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5년 생존율은 80% 이상입니다. 리젝티브 세라피는 치근을 분리만 하는지, 분리하고 제거하는지, 제거할 때 치근 부분만 제거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적응증으로는 다른 치에서 일부 치근에만 엔도 문제나 심한 불소실이 관찰되는 경우입니다. 치근을 절제할 때 건전한 치질을 최대한 보존해야 하며 별도의 마취는 불필요합니다. 치료받은 치아를 발병하는 주된 이유는 치근 파절, 근관치유 실패 등 주로 엔드도팅 문제입니다. 장기 예후에 관해 역시나 더 대단히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연구에서 5년 생존율은 80%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글도 마치겠습니다.